나한테 호가는 거 맞아? 물기를 좀 빼야 되지 않나? 물을 좀 묻혀야겠다. 물을 묻혀야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다시 해볼게요. 살짝만
해볼래? 어?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일단 이거를 한번 쪄볼게요. 훨씬 쉽지 않냐? 어머, 예. 한 개밖에 없어. 마지막이야. 맞았어요? 아, 이게 피가 없어. When I come home later, there's some 만두. 너 만들 거야? 이따가? 아니, 좀 만들어. 만들어 놓으라고? 이 집이. 이렇게 못 치는데? 세 개밖에 못 치는데? 네 개밖에 못 쳐. 끓어오르면 만두를 하나씩. 어, 이건 충분하겠다. 엄청 커. 옆집 장난 아니야. 어? 옆집 만두 엄청 잘 끓고 있어. 마지막 하나 볼까? 찍고 있고요. 여기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빼야겠다. 이거 계란 찍기 진짜 짜증나. 아 얘는 진짜. 더 그어야 돼. 어! 어, 쓰러졌어. 아, 머리 아파. 아, 같이 일단 보러 갑시다. 만두 내기였습니다. 맛은 모르겠어. 원래 숙주하고 그런 거 다 들어가야 돼. 당신인데. 어, 잠깐만. 어, 이건 나 몰랐고. 응? 맛있어? 응. 오케이. 아빠 만두 먹어. 만두 먹어? 응. 응. 며칠 더 있으면 I think it'll be good. This is dry. 너무 dry야? Yeah. Can I bite? 네, 뭐, 일단 먹어. 어, 만든 거야, 이거는? 뭔가 부족한 맛이다. 어, 많이 부족한데? 어, 많이 부족한데? 나 못 먹어요. 그냥 여기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먹어. 아니, 그것도 맛없어. 안 먹어? 숙주를 넣어야 돼. 빨리 먹어. 여기 만두 속 남은 걸로 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요.
이 만두 속으로 그냥 찌개를 끓이려고 합니다. 김치 넣고. 콩비지를 하려고 하는데요. 두부를 많이 하면 안 먹으니까 반에 반 이만큼만 먹을게요. 거의 크림처럼 이렇게 잘 보이는 크림처럼 됐어. 돌아버려. 아 미쳐 미쳐. 이렇게 오. 꼬꼬면 스프 한번 넣어볼게요. 저번에 된장찌개에 요거 좀 넣어서 끓였더니 우리 남편 맛있다 그러더라고. 다 넣어. 호박을 넣을게요. 야채가 없으면 되니까 넣고 나머지 호박은 된장찌개 할 때 쓰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두부를 너무 조금 넣은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두부를 갈아서 김치 넣고 돼지고기 넣고 하면은 콩비지찌개 되더라고요. 엄청 맛있더라고요. 맛있다. 다 된 것 같아요. 어제 저녁에는 그 만두 속으로 마파 두부를 해 먹었는데요. 좀 남아서 이것도 같이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어제 물이 너무 없어서 지금 물을 집어넣었더니 물이 좀 많아. 그냥 이거 다 넣어서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만두 속에다가 두부 썰어 넣고 굴소스 넣고 뭐 이것저것 넣으니까 맛이 또 상당하더라고요. 당면이 들어가서 이렇게 씹히진 않고 그냥 스르르 들어가는데 맛있어요. 오늘 더 맛있네. 슬쩍 난다. 있어서요. 이렇게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어서 베이킹 아닌지 머리 아파. 깨끗해졌는데 여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팍팍 문질러야 되는데 이게 물만 쓰는데도 물때가 많이 쓰나 봐요. 가끔 한 번씩 그냥 베이킹소다만 만능인 줄 알고 쓰고 있어. 여튼 훨씬 깨끗해진 것 같아. 깨끗해졌어. 퍼펙트. 세탁기 안에서 빼면 돼요. 이거 잘 닦아줘야 되니까 이틀에 한 번씩은 닦아주면 좋을 것 같아. 근데 어쨌든 나도 까먹어. 여기다 껴주면 됩니다. 오늘은 그냥 베이킹소다에다가 하려고. 더 이상은 못해. 여기까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서덕대라. 도대체 나한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? 맨또 뭐야? 커피를 좀 마시자. 무덤이야. 숨 마시고. 쓰다. 모르겠어.
하얀 셔츠만 빨았는데 드림프트에서 산 거하고 그리고 다른 거 몇 개 딸 거 하고 드라일러니까 더 구겨지는 거 같아서 드라이를 아주 그냥 살짝만 했어요. 그래서 말리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요번에 산 거 쏙 구겨졌네. 또 윙클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놔 봐야겠어. 이거는 늘어지니까 드라이를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. 완전 이런 코튼이잖아요.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이거는 딸 건데 폴리스테르가 조금 섞여서 그런지 부드러운 거는 느낌이 안 가는데 이런 빳빳한 코튼 있죠? 이게 구김이 많은 것 같아요. 조금만 드라이 했어야 되는데 이거 금방 말라버렸어요. 얼마나 펴졌는지 나중에 보여줄게요. 아따 힘들다. 다 늦었어. 와 중간 점검. 오 진짜 나쁘지 않다 이거. 저는 반바지가 닌넨이라서 잘 몰랐는데 오. 아우 이거 아주 좋은데. 빨리 들어가서 기다릴게요. 국간장, 국간장하고 상추 사가지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. 뜨거운 물로 한번 더 헹궈냅니다. 국간장 세일에서 599, 까나리 액젓 599, 상추 149 세 개만 사왔습니다. 네, 배부르니까 장 보는 것도 귀찮아. 맛이 그렇게 없었나? 찌개 왜 안 먹었어? 찌개 이거 먹으면 봤어? 그럼 저기 뭐야 저기로 넣는다? 내일 먹어 그럼 아깝지 않으니까. 가자. 할 것도 힘도 없어.